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구역과 관련된 사항을 보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만 파악하시면 될 겁니다. 우선 2번과 관련된 사항은 일단 제키십니다. 2번 제키시고 3번 찾으셨죠.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은 개발 제한구역 지정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관리 계획입니까? 기본 계획입니까? 나중에 문제로 봐줘야 됩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면 또 괜찮으실 겁니다. 2번입니다.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그리고 3번입니다.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에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이 제한되는 땅인데 이를 해제하게 되면 이제 개발사업 할 수 있거든요. 그 개발사업 하게 되었을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얘는 맞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지도의사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을 도시군 기본계획 결정할 수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입니까? 관리계획입니까?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번 국장은 시가 조정구역 변경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일 겁니다. 그리고 시도지사이죠.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 조정구역이라는 말 보게 되면 국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개, 시, 수, 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인데 여기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지정된 용도구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중앙집권시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조정구역은 2002년도에 인천국제공항 들어가게 되어 있는 영종도 있거든요. 그 영종도 347만 평에 걸쳐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라면 중앙집권시대이다, 지방분권시대이다, 지방분권시대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그런데 이 당시에는 대도시 개념이 없었습니다. 대도시장은 201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지 2002년 당시에는 대도시장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이고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004년도에 신설되었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바다를 대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는데 통영 앞바다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굴양장입니다. 그곳이 여기거든요.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관할 관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는데 올해 7월 1일 날 전국의 공원 부지가 일몰제에 따라 공원구역이 해제되었는데 서울에서만 해제되는 공원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시도지사는 다음 선거가 염려되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좀 꺼려했는데 그 당시 서울시장께서는 3선이셨거든요. 더 이상 선거에 출마할 일 없다 해서 대놓고 자연공원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얘가 최근 지정된 제도이기 때문에 한번 기억해 주시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 말로 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십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얘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입니다. 시가조정구역의 지정 목적은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목적으로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개발 제한 구역처럼 영원히 시가 조정을 묻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저 시가 조정 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지정과 동시에 유보 기간을 함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유보 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유보 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 들어가게 되는 영종도 일대에 대해서는 유보 기간을 15년으로 결정한 적이 있는데 저 15년은 5년 이상 20년 범위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가 조정구역의 시료는 유보 기간 만료일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시가 조정구역은 해제되고 그 해제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 알 수 있도록 널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 조금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가 조정구역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도시군 계획사업과 개발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도시군 계획사업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장이 꼭 필요하다 요청한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용한 범위에서 도시군 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조정구역에는 도시군 계획사업도 쉽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개발행위 쉽게 할 수 없는데 주택 신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조정구역 안에는 증축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축한다 못한다 그 개념만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1순위는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 될 것이고 2순위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이 있다면 시가 조정구역이 될 겁니다. 그 정도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력을 토대로 4번 찾으셨죠.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권자는 국장이죠. 2번입니다. 국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도시자연공원법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말 자체가 옳은 지문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만 보십니다.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장의 요청받아 시가조정구역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가조정구역의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고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5번은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는 것 기억해 주십니다. 5번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6번 함께 오십니다. 시가조정구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시가조정구역의 시가유보기간은 10년 이상 20년 범위에 지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여야 한다. 5년 이상 20년이죠.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7번입니다. 얘를 나중에 다양한 형태의 문제로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입지기 최소 구역에 관한 지문이 7번 하나인데 나중에 동형 모의고 보게 되면 좀 여러 차례 자주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한번 더 보시도록 하고 기본적인 것만 함께 보십니다. 1번입니다. 입지기 최소 구역 지정 변경 입지규제 세소구역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습니다. 2번입니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입지규제 세소구역의 개발사업, 개발행위에 대해 입지규제 세소구역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서 비용부담이란 말만 추천했습니다. 비용부담이란 말만 줄쳐놓습니다. 여기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행정청이 개발이 허가받은 자에게 비용 부담 시키는 거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3번입니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의 행위 제한은 두 줄 밑에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개발 계획이거든요. 개발 계획에서 행위 제한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는
부설주장 설치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심하기 때문에 보실 필요 없는데 얘는 배제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나중에 제가 4번이 틀린 정답인데 완화가 아니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냥 해설만 한번 보고 마십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관련된 지정 대상은 얘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3개 이상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지역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대중교통 결절지가 몇 개? 3개 이상이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나중에 서울 고속터미널 방문하시게 되면 고속터미널은 지하철 3호선과 9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잠실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실도 2호선과 분당선 교차하고 경기도에 광역버스 환승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그런 3개 이상 대중교통 결절지라고 하면 충분히 입지 최소 구역과 지구 단위 계구역 지정 대상이 된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은 1km 이내 지역을 역세권이라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봐주실 것은 여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개발 사업하게 되면 이미 상업적이거든요. 상업지역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하게 되면 또 상업적으로 만드는 것이 특징인데 상업지역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대상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게 되면 주거 지역과 공업 지역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한 곳들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상업적은 빠진다라는 것만 나중에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지정권자는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로서 원칙적인 결정권자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3년 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였는데 이게 개정되면서 원칙적인 지정권자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계된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위반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외에 해당되는 것을 파악하시고 원칙적인 지정권자 누구이다? 지구사 대도시장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하게 되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보통 30일인데 여기에서는 신속하게 개발 사업하기 위해 협의 기간을 10일로 정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정 대상과 그리고 지정권자 최근 개정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만약 시험에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원칙적인 지정권자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 정도 파악해 놓습니다.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는 며칠? 10일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 이곳은 건축법상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문제 통해 정리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행위자는 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과 똑같다 생각해 주십시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고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과 똑같은 성격 가진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좀 확대된 게 거창해진 것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파악해 주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다 나가십니다. 올해 이게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 아마 지금 보셨던 정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8번에 대해서는 제끼십니다. 8번에 대해서는 제끼자. 그리고 도시군 계획서를 함께 반항하십니다.
우선 1번 찾으셨죠. 도시군 계획서리에 관한 설명서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필요 없습니다.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서리라 함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말한다. 결정된 추정했습니다. 2번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하나 몇 줄 게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기반 시설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기반설 자리와 도시군 계획설 자리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데 우리 국토계획법에는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개념 정의는 있지만 기반설이 무엇이다 정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반설이 무엇이다 이 말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틀린 것으로. 우리 흔히 인프라라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인프라가 법에서는 기반시설인데 우리가 방금 보셨듯이 도시군 계획설이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전입니까? 후입니까? 결정 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전 상태이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기반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 전기, 수도 등의 시설을 말하는데 그 시설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후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을 통칭하면 무엇이라 합니까? 도시군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었다 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된 후에는 기반서류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이걸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줄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사업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그 앞에 단어가 목적이 돼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시험에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사업이란 말 나오게 되면 사업 바로 앞에 나오는 단어가 목적이 된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올해 한번 나올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3번 도시군 계획서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 없는 있는 경우 외 국가 관리하는 경우는 중앙관수청이 관리한다.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4번 보시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는 조례로 도시군 계획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그래서 3, 4는 도시군 계획설 관리에 관한 내용인데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어차피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5번 보상에 관한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니라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재산권은 어디에 보장되어 있습니까? 헌법에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 헌법에 보장되는 국민 재산권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면서 강제 수용하게 되면 이 수용 관계와 관련되어서는 규제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규제에 대한 보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상과 관련되어서는 국회를 통과한 국회 통과한 법률에서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범하기 위한 각종 공익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그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보상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 자체가 국회 통과한 법률로 정해져야 되지 행정부 명령, 대통령 명령이나 장관 명령으로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정해놓게 된다면 제대로 된 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상은 어디에 근거한다? 법률로 정하는 것이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다만 1번은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2번 하나입니다. 3, 4는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시험에 10년에 한 번 나옵니다. 10년이 뭡니까? 한 20년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5번 대통령령이나 법률이냐 이건 시험에 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 내봤자 틀리기만 하고 틀리면
출제위원 욕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출제위원께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면 이사 문제 만드시고 그냥 정신건강 편하게 사신다고 하면 이런 문제 안 되시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5번에 관한 사항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말한다. 그것만 명확하게 파악해놓습니다. 예, 2번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을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지나가시고 2번입니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해당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예외 기억나십니까? 폭파사고에 염려되는 가스관과 하수관은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가스관과 하수관은 공동구 협의의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다. 그것 기억만 해놓습니다. 쓰레기 수송관은 수용해야 한다. 수용할 수 있다. 가스 하수도관 아니면 수용해야 한다. 예, 3번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 후부터 20년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2심 되는 날 효력 상실한다. 저 나중에 이런 모의고사일 겁니다. 다음날 빠져있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답은 4번. 예, 이제 이걸 하나 봐놓습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실효에 관한 내용은 총 네 군데 나와줘야 됩니다. 첫 번째 용도구역과 관련되어 시가화 조정구역은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과 관련되어 올해 신설된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문제와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지되었지만 20년간 사업시행 하지 않다면 2심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특별히 실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다른 부수적인 설명을 나중에 해드리게 되지만 하나 기억하실 것은 저 실시계획 실효와 관련되어 적용 대상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인데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몇 년간 사업 안 한 겁니까? 10년간 사업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고 5년 이내 재결 신청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며 도시군 계획설 부지 중에 3분의 2 이상의 소유권 등을 확보했다면 5 더하기 2하면 7년간 재결 신청하지 않으면 7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합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 전부를 시행자가 소유했다고 하면 실효에 관한 문제, 실시계 실효에 관한 문제는 없습니다. 나는 이런 거 본 적? 있다. 없으면 요약서 보시면 됩니다. 예, 요약서는 나중에 천천히 보도록 하고 일단 이런 거 하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우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결정 고지되면 몇 년?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지되어야 되고 결정되지 않는 3년 되는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효력 상실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지되면 인허가 받아 몇 년?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죠.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나는 잘 알고 아직 힘들다. 천천히 하십니다. 그리고 기반설 부담 구역이 결정 고지되면 기반설 부담 구역에는 지금 인구 많은 동네이거든요. 인구 많이 늘어나고 있는 동네입니다. 빨리 기반설 설치할 필요 있죠. 그래서 기반설 설치 계획을 몇 년 안에? 1년 내에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치료는 총 네 군데 있습니다. 시가조정구역과 도시군 계획설, 지구 단위 계획, 기반설 부담구역 총 네 군데에서 실효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 파악하십니다. 그중에 우리 도시군 계획설과 관련된 내용을 잠깐 확인하셨습니다. 우리는 요약지 없어도 다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마시고.
첫 번째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 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반 시설은 국토계획법에는 용어 정의 없지만 흔히 인프라라 불리는 것이 기반 시설에 해당되고 여기 기반 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운삼, 기칠이란 말로 대신하셨는데 운하, 운동장, 운전학원 세 가지는 있다 없다? 나중에 요약집이 몇 페이지인가 하면 31페이지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요약집 31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에 관한 사항이 쭉 열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운하, 운동장, 운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이 세 가지는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기반설 범위에서 삭제되었다라는 것만 파악하시고 50여 개 기반설을 7개 시설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끝에 있는 것이 환경기초시설로서 하수, 폐폐, 제비란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보건위생시설은 죽음과 관계된 사항으로 장례시설과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이러한 것들을 보건위생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종합의료시설은 바로 종합병원이거든요. 그 종합병원은 도시군 관리 결정에서 만드는 것이 국립병원이나 시립병원, 도립병원이 됩니다. 또는 서울대 부속병원이나 충남대 부속병원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이라고 하면 얘는 그냥 기반설이지 도시군계획설 아닙니다. 세브란스병원은 도시군계획설이다 그냥 기반설이다. 나는 세브란스병원 들어본 적 없다. 그냥 아산병원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현재 기반시설의 설치 방법은 도시군 관리 계획 설정에서 설치하는 것과 개발이 허가받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하여튼 예, 나중에 한번 봐주십시오. 표정이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동구와 관련되어서는 최근 3년 동안 시험 문제가 건너뛴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동구에 대해 반드시 하나 정리해 주시는데 여기 공동구는 전기, 수도, 통신설비를 지하에 공동 수용하기 위한 지하 매설물, 기반설을 공동부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공동구 설치와 관련되어 설치 대상은 200만 km 초과하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공동구를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공동구 설치와 관련되어 개발사업 시행하는 자가 설치하게 되는데 비용만큼은 시행자와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공동으로 비용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공동구 관리자인 특방시군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공동구가 설치되게 되면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은 빠짐없이 수용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폭파사고 염려되는 가스, 하수도 관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구가 설치되게 되면 이것 관리 잘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자는 관리자인 특광시군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 방법은 5년마다 공동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동구에 대한 안전점검 기억나십니까? 안전점검은 1년 1회 이상, 1년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 결함 있다면 정밀 안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조 실시하는 것은 정밀 안전진단입니까? 안전점검입니까? 안전점검을 정기조 하도록 되어 있고 점검 결과 결함 발생하게 되면 정밀 안전진단 실시해야 한다. 그 정도를 다뤘습니다. 요약집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지금은 한번 보시는데 대상과 절차,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설치하는 것과 수용하는 것과 관리하는 것. 그리고 관리자는 누구이다? 특광시군, 그들이 관리자이고
설치와 관련되어 비용 부담에 있어서는 시행자와 점유자가 함께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도 비용 부담 발생하거든요. 그 관리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점용자가 함께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구의 수도사업자와 그리고 통일사업자가 사용 중이라고 하면 그 수도사업자와 통일사업자가 공동구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그 정도를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군 계획서 사업의 절차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봐주시는데 현재 시설 사업은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반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우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서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하게 되면 지단 만들어야 되죠. 용도 지역 지정 변경하면 지형 도면만 작성하고 고시하면 되는데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뭐 만들어야 된다? 단계별 집행 계획도 함께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또는 도로를 만들고자 한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 고시하며 도시군 계획서이 결정 고시되면 즉시 지형전 작성하고 고시하고 도시군 계획서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3월 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하는 자는 누구이다? 입안권자. 지역론 작성하는 자는 누구이다? 입안권자. 지역론 고시하는 자는 결정권자. 도시군 계획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입안권자. 원칙 특방시군이 사업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입안권자 하는 것이 총 세 가지입니다. 지역론 작성,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 그 세 가지는 입안권자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형도면이 고시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되게 되고 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게 되면 3년 내 시행하는 사업은 1단계,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반영되게 되는데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지금 당장 한다는 이야기고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된 것은 언제 할지 모른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형도면 고시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 고시되고 돈 있으면 사업하는 것이고요. 돈 없으면 사업 안 하겠죠. 만약 사업하지 않는다고 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시기는 실시계 고시한데 토지를 강제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겠습니까? 예. 다시 2단계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되고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입안권자에게 인가받습니까? 결정권자에게 인가받는 겁니까? 결정권자에게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자는 입안권자이거든요. 칠판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칠판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래서 실시계획 결정권자에게 인가받고 고시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 그 부지를 시행자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고시하게 되면 바로 3단계 절차로서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서 부지를 뭐한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하고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새로 만들어진 학교나 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3단계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것이 있다면 여기 시행자와 관련되어 민간도 사업 시행할 수 있거든요. 저 민간은 그냥 사업 시행자 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로부터 지정받은 때 사업 시행자 되고 이들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강제 수용하고자 한다면 민간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은 때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시행자에 관한 문제가 첫 번 시험거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할 수 있는데 인접한 부지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만 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 실시계 고시한 날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사업을 안 하면 실시계획 고시할 때까지 시행자 소유입니까? 개인 땅입니까? 개인 땅입니다. 그 개인 땅에는 자기가 살 집을 지을 수 있지만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다면 그 부지에는 개인이 자기가 살 집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게 되면 건축물, 공작물 설치할 수 없습니다. 2년 그건 지나버립니다. 그리고 10년간 장기 미집행 그리고 20년간 장기 미집행에 관한 내용을 각각 표현했는데 20년까지 사업하지 않다면 20년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기억만 해놓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 잘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이 정도 따라올 정도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매수 청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지목 대인 소유자가 매수 청구권자이고 그 청구권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상대방 필요하거든요. 매수 청구 상대방은 누구이다? 독감시군. 시행자 이미 결정되었다면 시행자. 법률로 사업 시행이 경해진 경우라면 그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만들게 되면 도로공사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공립학교라면 설치는 특광시군이 하거나 가끔 아파트 개발하는 분이 학교 만들어서 기부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한다? 교육청. 학교는 교육청.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한 1000세대에서 3000세대 아파트 만들어지게 되면 초등학교 함께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학교 만들어지게 되면 만드는 사람과 관리하는 자가 서로 다릅니다. 그럴 때 설치하는 자와 관리의무자가 서로 다르다면 누구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설치하는 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매수 청구와 관련된 대상은 청구권자와 상대방 구분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매수 청구하면 얼마?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하여 매수 청구권자와 특광시군에게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하기로 결정했으면 몇 년? 2년 내 매수하여야 한다. 다음 주부터 꼭 요약서 들고 오실 거죠. 요약서 보면서 빨리 하는 게 낫긴 나은데 꼭 한번 봅시다 됩니다. 그리고 매수하게 되면 현금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권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금 매수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 매수 청구는 말로 매수 청구이지만 실제는 제발 수용해달라. 수용 청구와 마찬가지입니다. 왜?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몇 년간 시행하지 않아야만?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으면 다음날 해제되거든요. 그래서 10년 지나 매수 청구했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사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발 수용해달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과 관련된 사전 현금 보상처럼 현금 매수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매수 가격은 공시법이 정한 가격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예외적으로 채권 발행 가능한데 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도시군 계획설 채권이죠. 도시군을 책임지는 자 누구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인 때만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 원한다면 전액. 비업무용 토지라고 하면 환갑잔치 하기 위해서는 얼마 필요합니까? 3천. 3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환갑이 몇 살입니까? 60을 둘로 나누면 30 나오는데 우리 얘를 3천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저런 거 모르겠다. 하여튼 3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채권의 상환 기간은 몇 년이다? 칠순잔치로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 안 봐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잡아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나중에 꼭 31페이지에 도시군 계획설 쭉 절차 한번 봐주시는 겁니다. 볼 거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31페이지에 공동구 어떻게든 반우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공동구와 관련되어 32페이지 보시면 설치 20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까? 초과입니까? 초과라는 말 기억해 놓으시고 설치 비용과 관련되어서는 시용자가 시행자와 예정자가 공동 부담한다라는 것 파악하시고 관리 파트에는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이라는 말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단계별 집행계획 찾으셨죠.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시기는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후부터 몇 개월? 3개월. 얘가 2년 전에 개정되었는데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련되어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특광시군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자 하는데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추천했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드려야 된다. 지방의회 줄만 쳐놓습니다. 주민 의견 정책이 있다 없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은 토지계획입니까? 돈, 재정계획입니까? 재정계획이기 때문에 측량조사라고 하는 기조사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빨리 수용되는 것을 원한다. 천천히 수용되는 것을 원한다. 빨리.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할 필요 없습니다. 대학 교수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교수님들은 돈에 대해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개업하시면서 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공무원들 방문해 오시면 그분들이 아파트 한 채 구입하러 왔을 때 아파트 다섯 채를 구입하게 만드는 아니. 하여튼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필요하시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상담하고 나서 와가지고 계약 물리자고 하실 수 있는 실력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계약 당시에는 현혹돼가지고 그냥 막 사인하셨는데 집에 돌아와서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부담될 것 같다 그런 생각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놓으시면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는 그런 거 잘하실 수 있죠. 하다 보면 경험 쌓으시다 보면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별로 대답은 없으신 것 같고 하여튼 한 번에 단계별 변경 수립 절차에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협의 이 두 개 절차만 거치고 주민 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공법상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행정계획은 몇 번? 세 번입니다. 방금 단계별 집행계획 보셨죠? 예,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당시에는 충분한 의견 청취하기 때문에 1년에 수립하는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하는 때 주민 의견 청취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법에 실시 계획 수립하는 때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실시 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개발법에 실시 계획 안 하면 지금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건 공법상 딱 몇 번? 세 번. 한 번이 단계별 집행 계획이고 또 한 번이 기반 설치 계획이고 또 하나가 도시개발법의 실시 계획이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실시 계획에는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아니, 세 개가 안 하면 그건 하는 거고. 실시 계획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시 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관련된 실시 계획. 우리 아까 수용은 실시 계획 고시한 때 수용할 수 있다. 그거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도시개발법에도 실시 계획이 있거든요. 개발법의 실시 계획이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다면 세 개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주민 의견 청취 한다. 그래서 각종 행정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죄다 주민 의견 청취하는데 행정계획 중에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것은 딱 세 개만. 단계별 집행계획, 기반설 설치계획, 개발법의 실시계획. 그거 세 개 빼고 나머지 행정계획은 죄다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겁니다. 그중에 공청회 하는 것은 몇 번? 세 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다 공람만. 그리고 재미로 여쭐 게 있습니다. 6월 17일 날 전국의 일부 토지에 대해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 지정했거든요. 물어보고 지정했다. 그냥 순식간에 해버렸다. 주민의견청사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 투기 갈지구는? 안 하는 것. 그리고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은? 규제면 다 안 하는 겁니다. 물어보면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주민의견 제시하지 않는 행정계획은 딱 세 번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과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이후 1년에 수립하는 기반설 설치계획. 기반설 부담계획도 있습니다. 부담계획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반설 설치계획. 부담계획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설치계획은 주민의견 제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중에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개발법의 실시계획 저렇게만 한번 봐뒀습니다. 제가 더 부담스럽게 만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우리 나중에 동영상 보실 거죠. 제가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동영상 보시게 되면 34페이지에 나번 찾았습니까? 행정청 아닌 자는 국장, 시의사, 시장, 군수 이들 이반권자이죠. 이반권자로부터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할 수 있다. 비행정청은 이반권자로부터 지정받은 때만 시설 사업 할 수 있다라는 것 꼭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다번에 민간이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자 한다면 지정 시에 면적 3분의 2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그래서 민간이 시행자 지정 받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는 갑은 납은 찾으셨죠. 근데 갑은 납은 보니 지문 너무 길지 않습니까?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국 갑은밖에 시험에 못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10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군 개설 사업으로서 10년 지나 실시계획 인가 받고 시행자 몇 년? 5년 내에 재결 신청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날 실시계획 효력 상실한다. 그것만 확인하십니다. 만약 나번까지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빈칸을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빈칸 만들어지게 되면 3분의 2란 말 보게 되면 7년. 3분의 2가 없으면 5년. 그거 구분하시는 게 올해 개정된 실시계획 실효가 되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수용 찾으셨죠. 다음 주에는 꼭 요약지를 들고 오자. 저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빌려드릴 게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수용과 관련되어 기억 꼭 보십니다. 실시계획 고시한 때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는 미집행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무조건 매춘구하실 거죠. 매춘구는 별표 해놓습니다. 매춘구는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어떤 형태 나오더라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치웠다 하십니다.